그다음에 간장, 간장. 그다음에 맛술 넣고요. 네. 설탕, 매실청에다가 음흠. 참기름 조금 넣고 마늘까지 넣으면 네. 이게 완벽한 양념장이 만들어지는데 네. 자, 양념장을 만들었을 때 보통 이렇게 한번 뜨잖아요. 네. 떴을 때 뚝뚝 뚝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 이렇게 정도가 돼야지만 이 실치포 양념구이를 했을 때 양념장이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그렇군요.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너무 묽게 하지도 말고 너무 맞아요. 되게 하지도 말고 뚝뚝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종이호일 같은 거 하나 깔고요. 네. 네. 붓으로 그냥 이렇게 쓱쓱 펴바르면 네. 돼요. 보통 이렇게 실치포 양념구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네. 냉동실에다가 요거를 요 종이호일 채로 돌돌돌 말아서 아. 보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따로 양념장 만들 필요 없이 굉장히 그때그때 아주 요긴한 반찬으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꺼내서 바로바로 구우면 되는군요. 야,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워주시면 돼요. 야, 우리 때는 위에 초록색에다 밑에 까만 솔 김밥 할 때 그 그 소리였는데 네. 요즘은 또 솔도 달라져가지고 예전에는 어머니가 뱅어포 많이 해서 저렇게 만들어 주셨었는데 실치포는 또 순수해서 사실은 뱅어가 있어요. 뱅어과의 생선으로 뱅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뱅어하고 실치는 조금 집안이 달라요. 집안이 한 집안 아이들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뱅어는 바다에서 낮은 바다에서 살다가 민물에 와서 산란을 하는 생선이고요. 네. 실치는 그냥 바다에 있는 생선이에요. 아,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모양은 비슷한데 네. 여기 좀 달라요. 아, 얘가 더 명분인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뱅어포, 실치포 그러면 같은 과다 생각을 하는데 네. 맛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네. 모양새가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실치하고 뱅어가 지금 모양새가 좀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뱅어를 흉내낸 실치포가 많이 나오곤 있어요. 아. 근데 뱅어가 사실은 환경오염 때문에 많이 안 잡힌다 그래요. 아, 그래서 요새는 실치포 가지고 그렇구나. 많은 분들이 뱅어포다 생각을 하시는데 워낙 원명은 네. 실치포가 맞습니다. 전에 어디 서해안에 식당에 갔더니 아니 식당이 아니고 그 전통시장에 갔더니 네. 실치국수라는 게 있다. 아 맞아요. 바로 잡아서 네. 그걸 국수에 이렇게 말아서 먹는데 맛이 괜찮았어. 그렇죠. 그리고 이 실치가요 사실은 6월 말까지 이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5월 한 중순 좀 이후 넘어가면 네. 약간의 뼈대가 굵어져요. 아. 그래서 생실치를 드실 분들은 네. 지금 드시는 게 좋고요. 아, 네. 그다음에 요거 가지고 생실치 가지고 회로도 먹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으로도 끓여 네. 먹으니까 네. 아주 요긴하게 잘 쓰시는 거죠. 아. 네. 오, 다양한 요리법인데요. 저거 지금 잡는 거 나오네. 그렇죠. 네. 아 이게 실치구나. 저거를 그냥 고추장 발라서 저대로 그냥 후루 마시듯이 먹어요. 아. 네. 참 모르는 것 빼고 다 알아. 저 그냥도 먹는다는 말이죠. 근데 저거는 가져오면 안 되니까 네.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잡는 그쵸? 즉시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네. 지금 다 발라졌으면 네. 제가 이거 좀 미리 발라서 살짝 채반에도 놓고 살짝 말렸어요. 이거 이렇게 불에다가 살짝만 구워주세요. 판에다가 그냥 구우면 되네요. 네, 약간의 식용유만 네. 구른 다음에 네. 이렇게 구워주시면 돼요. 김국 듯이. 오래 있는 게 아니고 살짝살짝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그럼요. 네. 그래야 이게 맛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예전에는요, 어머님들이 이거 청파래 가지고도 이렇게 잡수시고요. 뱅어포에다가 이렇게 해서 많이 잡수셨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지금 다 됐으면 제가 한번 칼로 잘라볼게요. 네. 네. 이게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가가고 못 먹는 음식 중에 몇 개가 있어요. 뱅어포도 그냥 안 만들어져. 이렇게 하면 좀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네. 또 막상 또 하려고 하면 다 일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어머니는 일 아니었어? 이렇게 잡수시고 웬만하면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고 나오세요. 우리한테 그러지 말고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여기서 만들어주는데 이거 미아 씨 한번 잡숴보실래요? 그래요. 네. 아, 또 저렇게 바로 구워가지고 손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때요? 맛있다. 맛있겠지. 양념이 맛있는데, 골고루 다 배가지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따뜻해서 더 맛있겠다. 그렇죠. 지금 우리 담아주시는 거죠? 그냥 맛있네. 네네네. 네? 이제 담아서 우리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럼 레시피 한번 볼까요? 네.